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산사의 소프라노 우리 소프라노 정율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11월에 부산에서 그 공연 당신? 돌아보니 당신. 네. 와, 6년 그러게요. 정도 됐나요? 스님 모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음성 포교로 수행을 하고 있는 정율입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러게요. 코로나 3년 동안은 아, 스님들 또 스님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49제 때 조가 연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들과 함께 네. 시간을 보냈고 코로나가 네. 지나고 나서는 저희 백팔인의 부다사 창단과 아주 다양한 연출과 기획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저희가 스님을 뵐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조가를 부르시면서 네. 음성 공양도 올려주시고 네. 작년에 스님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 우리 천도 스님께서 그때 환경톡톡 콘서트에 네. 정율 스님 오신다고 자랑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음악계 다니면서 네. 요새는 뭐 토크 콘서트 그러니까 아주 많은 객석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종교를 초월해서 그때도 환경 네. 토크라서 그랬는지 네. 분위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그래서 네.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재밌게. 행복하게 네.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작년에 방송으로 배워서 뵀던 것 같은 느낌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인간극장 아침마다 네. 스님 배웠거든요. 방송 나간 뒤 어떠셨어요?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런가 봐요. 제가 어떤 집에서 사는지 되게 궁금한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네. 참 보고 놀란 것이 제가 이정표도 하나도 없이 이제 작은 토굴에서 네. 거주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이런 데 가서 네. 물어서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대단하세요. 혼자서 노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4대 종교 성직자분들과 함께 또 중창단 활동을 네. 어떠셨어요, 좀? 다 전공을 하신 분들이니까 네. 네, 악보 미리 주고 자기 파트 연습해서 오고 또 우리 부산 부다스 주의자 네. 이현주 선생님이 저희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 이래서 네. 또 이제 파트 감정선이나 뭐 노래 곡 선택이나 네. 이런 것들을 잡아주셔서 네. 잘 재밌게 저희가 뭐 아침 한 10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아주 좋은 인연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종교가 다른 성직자분들과 함께. 완도에서 한청복 교무님이 올라오거든요. 천안 제가 있는 부산선원까지. 근데 새벽 6시에 운전해서 10시 반에 도착하면 네. 아점 먹고 네. 그리고 노래하고 저녁 5시나 6시에 출발해서 들어가면 밤 12시래요. 네.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노래하면서 오고 네. 갈 때 그날 한 노래 하면서 내려가고 이러는데 네. 정말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더라고요. 나라면 저런 열정으로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그 교무님을 보면서 아 네. 정말 사랑하면 좋아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노래할 때는 예. 종교인이 아니라 네. 음악인으로 만나서 네. 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네.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까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는 음악인들이 있죠. 네. 그때 그 시간에. 그럼 같이 이제 뭐 성당 아니면 뭐 교회, 절 이 장소는 상관없이 다 노래하러 네네. 다니시고 연습 각자 또 하시고 네, 각자 연습해서 뭐. 네. 각각 또 노래들도 궁금하네요, 스님.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는 네. 노래도 하고 또 저희가
세계 여성 불자 대회 네. 샤카디차 할 때도 네네. 저희가 갔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외국인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 한 곡, 뭐 찬불가 한 곡, 뭐 이렇게 네. 찬불가 좋은 인연이라는 노래가 네. 저희하고 그 분위기가 아, 네. 가사 말도 그렇고 잘 어우러져서 네. 그런 노래들 하고 그랬어요. 네. 외부에서 다들 좀 신기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정말 제가 88년도에 삼소음악회 할 때는 네. 정말 그게 막 커다란 세상의 네. 이슈처럼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제가 수녀님들하고 인사동거리를 다녀도 뭐 이렇게 계속 쳐다보지 않아요. 아, 옛날에는 88년도에는 네. 제가 수녀님하고 그렇게 가면 저희 쳐다보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네. 그렇게 안 쳐다보더라고요. 아,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교부님과 함께 네. 또 수녀님과 함께 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다 전공하시거나 잘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늘어나진 않나요? 그러게요. 근데 성직자들이나 네. 수행자들이나 너무 바빠요. 바쁘시죠. 너무 바빠서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다 모일 수 있는 날 골라서 그렇게 하는데 네. 정말 그 시간 맞추는 게 한 명만 네. 빠지면 파트가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더 함께 하실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다 너무 바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마음 내서 시간 내서 같이 노래한다는 거. 네. 아, 진짜 힘들지만 또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종교인으로서 네. 음악을 네.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 못하는 와, 일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스님 부다스 합창단도 활동들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코로나 3년 지나고 많은 불교 합창단들이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단체로 모여서 노래를 하면 일단 코로나 전파가 네. 가장 빠르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찰 합창단들도 많이 없어지고 네. 단원들도 또 많이 줄어들고 아, 어떻게 하면 불교 합창단을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24 교급 운사를 네. 찾아가는 버스킹으로 해서 네. 제가 코로나 지나고 천안 합창단을 새로 창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자리매김이 돼서 다 지금 거의 40명씩 되고 있는데 서울, 천안, 부산 세 군데 합창단과 우리 부다스 앙상블과 네. 초대 손님들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이번에는 클래식, 이번에는 국악풍 뭐 네. 이렇게 처음에는 두 번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음악회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이번에도 이제 앞두고 계신다면서요? 네. 10월 27일 일요일이죠. 네.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에 불보 사찰로 알려진 통도사에서 네. 정률스님과 함께하는 가을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이번에는 국악 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가요. 네. 그래서 참 멋진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네. 10월 27일 일요일 정률 스님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1시 반부터 네. 한 2시간 정도 하게 될 겁니다. 네. 1시 30분부터 영축총님 통도사로 오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둘째, 넷째 수요일이 서울 연습이고 첫째, 네. 셋째는 천안인데 네. 서울은 11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천안은 12시 반부터 4시까지. 정말 긴 시간을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또 천안 같은 경우 거사님들이 또 단원들이 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새로운 이색적인 네. 하모니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그 거사님들이 거의 다 지금 악기를 아마추어지만 아, 네. 또 악기들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드럼도 가고 뭐 색소폰, 트럼펫, 기타 네. 뭐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갑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오시고 네. 또 천안에서도 오시고 네. 부산에서도 다 네. 함께하는 음악회. 네, 네. 그래서 한 140명 와. 정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주 할 수가 없겠어요, 스님. 네. 하고 싶어도. 아, 지금 머리 아파요. 네, 그렇게 귀하게 마련되는 자리니까 아까 10월 27일 말씀하셨거든요. 꼭 다들 함께 박수 치러 가시면 네. 감상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처럼 이렇게 소프라노 정률 스님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스님의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정말 올여름 너무너무 더웠죠. 아, 네. 그런데 요즘 네. 너무 아침 온도가 네. 차갑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감히 익어가고 수산한 바람이 불면 네. 왠지 모르게 엄마의 따뜻한 품이 좀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가장 마음 담아서 부른 그리운 네. 어머니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네. 찬불가예요. 아, 찬불가군요. 네, 네. 자, 그리운 어머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프라노 정률스님의 그리운 어머니 듣고 왔습니다. 스님 마지막에 그립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노래 듣다 보면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많이들 울리셨을 것 같은데요. 엄마 네. 이러면 엄마, 일단 네. 가슴이 뭉클함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돌아가셨으면 더 많이 살아계신 분들은 조금 덜 느껴지지만 네. 그래서 엄마라는 그 이름은 영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들의 간세운 보살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운 어머니 듣고 왔습니다. 스님 이게 그러니까 돌아보니 당신 또 공연 때도 부르셨고 이게 신곡은 네. 아닌 건데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마음이 좀 잔잔해지는데요. 네. 계절 탓도 있고 네. 엄마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네. 거 아닌가 싶어요. 제 네. 음반 7집에 있는 노래고 제가 네. 전국 투어 돌아보니 당신 할 때 네. 했던 노래죠. 아, 네. 자, 소프라노 정률 스님 모시고 말씀도 나누고 있고 노래도 듣고 있는데 스님 하면은 향심 또 부처님께 귀합니다.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거의 네. 아, 이런 노래들을 참 네. 찾으시고 네. 계속 제가 뭐 해드릴까요? 네. 이러면 그런 노래를 해달라고 아, 하�셔서 네. 따라온 새로운 좋은 노래들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들어도 왠지 우리 정률 스님 표 그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하시면서 특유의 또 이렇게 다 손 올리시 그게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같이 합작하면서 막 눈물이 진짜 또 흘러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기여합니다는 네.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그 노래는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게 우리 정률 스님만의 그 노래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가해서 10년 뒤에 성악을 전공했는데 제가 성악적인 발성보다는 정말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고자 하는 그 온 마음을 다 담아서 네. 감정을 다 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님 역으로요. 아까 네. 제가 시작할 때 성당에서 스님께서 아베마리아 노래하시는 마찬가지로 스님께서 아베마리아를 부르시는데 그분들이 많이 마음이 우세요. 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도 네.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 있어요. 네. 근데 들어보면 노래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네. 그런데 성당 같은 데서는 네. 또 다 그 노래를 해달라는 네. 거예요. 특히 스님 아베마리아 중에서도 가치니인가요? 가치니 아베마리아는 사실 호흡을 16박자, 20박자 호흡을 네. 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려운 노래인데 네. 계속 그 노래를 청하는데 제가 정말 이번에 너무 잘했다 이런 네.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힘든 곡인데 네, 힘든 근데 곡이에요. 다른 분들이 듣는 거랑 진짜 스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유튜브에서 제가 그 노래하는 그것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스님께서 성당에서 아베마리아를 부르는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 노래 자체가 힐링이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12년도였죠. 제가 미국에 5년 있다가 들어와서 그때 원효 뮤지컬 어머니 역을 어머니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명동성당에서 네. 아베마리아하고 제 노래 향심을 불렀는데 네. 그때 명동성당에 불자님들하고 네. 이제 자매님들 성당 자매님. 신도들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정말 네. 그 통로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올 공간이 요만큼도 없었고 네.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저를 막 그렇게 집중해서 몰려드는 네. 거는 처음이었어요. 한 30대의 카메라들이 뭐 신문 방송계에서 네.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명동성당의 힘이 이 정도인가 하고 좀 놀랐었죠. 네. 거기서 아베마리아를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화제가 많이 됐을까요? 그런데 명동성당 이러면 사실 네. 음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힘드셨는데? 네. 그래도 어쨌거나 네. 최초로 성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렇죠. 그런 뿌듯함 또 거기서 제 노래 향심을 부르시고 천주교 신자들한테 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자. 아, 네. 네. 스님 목소리에 진짜 뭔가 힘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도 그렇고 스님께서 부르시는 아베마리아도 그렇고 아마 듣는 분들께서 그 뭔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네. 일심전심.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무대에 나가는 저의 표정과 저의 제스처와 네. 저의 모습과 거기에 담긴 목소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객석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서로 아, 닿아서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앞으로 뭐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 콘서트도 네. 전국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가장 크고 최고의 네. 장소에서 다 했고 네. 지금 또 합창단으로서는 또 최초로 이렇게 전국 24 교구분사를 찾아다니면서 네. 버스킹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어느 무대에 서보고 싶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늘 그때그때 주어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러니까 네. 언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원하는 인연이 있다면 네. 저는 크고 작은 거와 상관없이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네. 흔쾌히 그냥 편안하게 가는 이번이 이제 10월 27일 통도사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세 번째 무대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무대는 어디서 하셨어요, 스님? 첫 번째는 하엄사 그때 인간극장 촬영을 같이 했죠.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주사. 세 번째는 네, 통도사. 통도사. 네. 네. 그래서 지금 도마다 지금 가는 거예요. 전라도, 네. 충청도, 경상도. 다음에는 네. 어디로 갈지 강원도로 가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네. 그때 또 2년 따라 가겠지요. 2년 따라. 네. 내년에는 그럼 혹시 또 계획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아, 내년에는 지금 저희 108인의 부다스 합창단 서울팀이 10주년이 돼서 원래는 합창단들이 10주년 되면 10주년 음악회를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가을에 버스킹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네. 때문에 10년 만에 우리 합창단들하고 2박 3일 여행을 가자 한국에서 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천안이나 부산도 1박 2일 원한다면 같이 가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네. 특별한 합창단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 기획들을 하고 그래서 올 봄에는 우리 세 군데 합창단 80명 워크숍을 했거든요. 저희는 일단 합창단이니까 네. 네, 합창단. 노래 수업도 네. 많이 단체로 이제 80명이서 많이 네. 하고 그리고 세 군데 합창단이니까 또 합창 대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부산팀이 1등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것도 하고 명상도 네. 하고 네. 절도 하고 네. 밤에 유언장도 쓰고 아, 막 다 펑펑 울고 네. 제가 이제 또 유언장 써서 낭독하게 하고 새벽에는 이제 예불하고 나서 아침 먹고 사찰 순례하는데 동요 다 같이 손잡고 부르면서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내년에도 또 가냐고 거기 네. 미리 접수하고 싶다고 막 그 이런 분들도 많은데 네. 글쎄요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만 들어도 가고 싶네요. 워크숍에 부다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아까 그리운 어머니 노래도 들어봤고요. 어떤 노래 들으면서 스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갑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찰나에 흘러간 네. 것 같네요. 네. 네 이번에는 김정자 씨가 이제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작사하신 서리꽃의 염원이라는 노래인데 네. 아 그것도 아주 절절한 데 가사가 네. 찬불가인데 네. 그래서 새로운 노래 한번 또 들어보시는 노래.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서리꽃의 염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아 정말 예쁜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았는데 편치 않아요. 근데 저한테 21년 된 컴퓨터 의자가 있는데 못 버리고 있거든요. 합창 수업할 때 제가 앉는데 너무 뭐 다 벗겨졌어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의자가 너무 편안해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낡고 오래됐지만 앉으면 너무 편안한 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불교 음악과 그렇게 편안한 사이 좋은 인연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서리꽃의 염원 드리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은 어둠 속